굉장히 아름다운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본 것 같고요. 캐릭터들이 너무 살아있었고 아름다우면서도 슬프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녹턴 대박날 바랄게요. 화이팅! 모두에게 많은 웃음과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연주를 같이 해서 그런지 더욱더 친근하게 느꼈는데요. 정말 마지막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음악과 사람의 삶이 잘 조화롭게 표현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굉장히 다큐멘터리로서 음악을 살려냈고 다큐멘터리의 어떤 획을 긋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영화 정말 뜻깊게 잘 봤고요.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. 너무너무 감동받고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장애가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음악을 사랑하는 주인공과 또 우리 주인공을 헌신적으로 보필하는 우리 엄마와 가족의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의 최고의 휴먼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음악으로 통하는 지난 가족애를 보았고요.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더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음악으로 이제 전달될 수 있는 언어들이 있었어요. 세상에서 꼭 한 번쯤은 뭐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35년 이상 그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한 어머님의 모습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. 우리들이 살아갈 때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지만 이렇게 언어 외에도 이 음악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고 또 감동도 엄청 큰 영화인 것 같아요.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어서 너무 좋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재밌고요. 정말 정말 진짜로 정말 재밌어요. 녹턴 꼭 보세요. 추천합니다. 영화 너무 재밌었어요. 녹턴 파이팅!